안녕하세요, 실버핸드입니다. 오늘은 책상 위에 수건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인두와 토치를 이용해서 주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지왁스와 리마가 있으면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적당한 크기의 판왁스를 준비합니다. 컴파스를 반지 호수 반지름만큼 벌려줍니다. 판왁스에 반지 두께만큼만 남겨두고 그어서 돌려줍니다. 톱을 이용해 잘라주세요. 불필요한 귀퉁이 부분도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컴퍼스로 그어준 선 안쪽으로 드릴을 이용해서 촘촘하게 뚫어줍니다. 드릴이 직각으로 곧게 뚫려야 합니다. 어느 정도 뚫렸으면 드릴로 구멍 사이를 뱅뱅 돌려주면서 남은 살들을 깎아 없애주세요. 울퉁불퉁한 부분을 줄로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중간중간 지한봉에 넣어서 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호수도 확인하세요. 반지 옆면을 깨끗하게 밀어주세요. 옆면에 반지 두께만큼 돌려서 표시합니다. 앞뒤로 다 표시합니다. 표시선을 따라 줄질을 하되 반대쪽이 많이 깎이지 않도록 비스듬하게 깎아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비스듬하게 깎아줍니다. 양쪽 다 비스듬하게 깎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지를 위에서 똑바로 보면서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옆면을 줄질해서 표시선을 깔끔하게 없애줍니다. 반지에 튀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평반지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수건의 주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왁스 쪼가리를 적당한 위치에 붙여줍니다. 모양은 나중에 잡아도 되기 때문에 표현하고 싶은 범위만큼만 왁스를 붙여주세요. 어느 정도 붙였으면 토치로 녹여서 표면을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하드왁스는 높은 온도에 녹기 때문에 녹은 왁스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표면을 인두로 녹이면서 주름을 잡습니다. 주름과 연결되는 링 부분도 어색하지 않게 스무스하게 이어줍니다. 본격적으로 수건의 주름을 표현합니다. 눈앞에 수건을 놓고 주름이 이쁘게 잡힌 부분을 보면서 하면 편합니다. 주름이 어느 정도 잡혔으면 토치로 겉면을 고르게 녹여줍니다. 인두 작업과 토치 작업을 반복하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착용해보고 느낌을 봅니다. 링 부분도 메인 주름에 맞춰서 이어줍니다. 인두와 토치 작업을 반복합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됐으면 토치가 녹이지 못한 깊숙한 부분을 원본 사퍼바로 문질러줍니다. 왁스가 눌어붙은 부분을 둥근 조각도로 긁어주세요. 주름이 끝나면 각진 부분을 둥글게 깎아서 착용감을 편하게 하고 전체적인 균형을 잡습니다. 역시 줄줄 후 토치로 표면 처리를 합니다. 토치 작업은 작업물이 금방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불꽃이 스치듯이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불꽃이 1초라도 한 곳에 계속 머물면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녹은 표면은 굳을 때까지 몇 초간 기다렸다가 잡아야 합니다. 다시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착용감도 확인해 봅니다.
마무리는 때타월로 문질러주세요. 고리 깊은 부분도 구석구석 문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안바닥에 각인을 했습니다. 실버핸드 925. 925는 은 함량이 92.5%라는 뜻입니다. 각인이 잘 됐나 확인합니다. 주물의 물줄기 부분을 먼저 줄로 깎아줍니다. 깜빡하고 주물 나온 모습을 찍지 않고 바로 줄질을 해버렸네요. 역시 안바닥 먼저 다듬고 호수를 확인하고 원모양을 잡습니다. 탑부바로 전체적으로 다듬어줍니다. 주름의 깊은 부분은 바람개비바를 이용해서 다듬어주세요. 저는 바람개비바 3개를 겹쳐서 사용합니다. 표면 다듬기가 끝나면 초벌광 작업을 합니다. 이번에도 핸드피스만 이용해서 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바닥은 손바울을 이용해서 문질러줍니다. 주름 골 부분은 솔바울을 이용합니다. 처음 생각은 초벌광을 내고 전체적으로 착색하고 벗겨내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반짝이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글씨 부분만 착색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유화가리를 찍어서 고르게 발라주세요. 유화가리가 다 마르면 마무리 광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름 반지가 완성됐습니다. 이 반지도 왁스 원본을 변형시켜서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